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보고 싶었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화가를 배웠었나요? 파울 클레라고 하는 화가였죠. 오늘은 또 새로운 화가를 배워볼 건데요. 바로 바실리 칸딘스키라고 하는 화가예요. 짧게는 칸딘스키라고도 합니다. 이 화가는 추상화를 그린 화가예요. 추상화란 점, 선, 면으로만 단순하게 그려서 무엇을 표현했는지 알아볼 수 없게 그린 그림들을 말해요. 작품들을 보시면 바로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칸딘스키는 점, 선, 면을 활용해 자유롭게 추상화를 표현했어요. 이건 무엇처럼 보이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어떤 걸 표현한 걸까요? 생각나는 대로 떠올려 보세요. 이건 어떤 감정이 떠오르나요?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이나요? 자유롭게 상상을 펼쳐 보세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보이는 것이 있나요? 숨은 그림 찾듯이 보이는 모양을 아무거나 한번 말해보세요. 이건 다른 것에 비해 많이 복잡해 보이네요. 화가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표현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신이 났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모두가 정답이랍니다. 이 작품에서는 무엇이 느껴지나요? 혹시 떠오르는 음악은 없나요? 칸딘스키는 실제로 많은 음악을 듣고 작품으로 표현했어요. 여러 가지 소리가 자유롭게 흘러가는 모습처럼 느껴지지는 않나요? 추상화는 점선면으로만 그리는 것이라고 했죠. 다양한 점선면을 이용해 추상화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점, 선,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선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뾰족한 선, 둥근 선, 그리고 다양한 도형을 선으로 표현해 봤어요. 면은 이선 안에 있는 부분을 칠하면 면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음악을 한곡 들려줄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먼저 표현해 볼게요. 지금은 들으면서 보기만 하세요.
네, 선생님은 음악을 들으면서 따뜻한 마음과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선들을 사용해서 표현해 보았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음악을 다시 들으면서 표현해 볼 건데요.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마음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채색까지 완성해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주 기대되네요.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추상화를 처음 배워서 낯설었다고요? 추상화는 형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어서 좋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작품을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상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